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휴대폰. 그런데 이 휴대폰 때문에 벌과 새가 죽고 철심에 불이 붙고 팝콘이 튀겨지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들. 그런데 모든 정보가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먼저 책상, 휴대폰, 그리고 버터를 바른 옥수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나 전화를 겁니다.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겠죠? 네, 신호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팝콘이 튀겨졌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던 예전 휴대폰과는 다르게 확실히 최신식 5G 휴대폰이라 그런지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팝콘이 튀겨져 버리네요. 이러다가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채 뇌마저도 튀겨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잠깐 그 걱정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책상에 올려둔 옥수수를 미리 바꿔치기 한 다음 같은 타이밍에 냅다 그냥 책상을 걷어찬 다음에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인트로 영상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팝콘을 튀기고 있어요. 보시면은 스탑,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테이블 밑으로 갑자기 등장한 이거, 그리고는 한 프레임 뒤에 갑자기 퐁 하고 약속한 것처럼 튀어오르는 휴대폰들, 그리고 팝콘도 똑같이 튀어오르죠. 빼박 밑에서 걷어찬 겁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전자파 괴담을 확산시키는 가짜 정보들, 오늘 과학국회에서 알아봅니다. 팝콘 맛있게 잘 익었죠?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과학퀴즈 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늘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전해듣곤 합니다. 전자레인지나 TV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포함해 휴대전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전자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바일 기기와 같은 전자파가 나오는 장비가 혹시 우리 인체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전에 저희 채널은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학자분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취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를 바탕으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한 과학적인 팩트는 세 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전자파의 단기 인체 영향은 과학적으로 존재하고 주파수와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둘, 휴대폰 무선 주파수 영향의 전자파는 열적 작용이 나타나긴 하지만 휴대폰이나 기지국에서 나오는 수준으로는 인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셋, 휴대폰 무선 전자파의 장기 인체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그 어떤 인과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 세 번째 결론, 그러니까 휴대폰 무선 전자파의 장기 인체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인과가 여전히 과학자들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여지 때문에 전자파를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트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게 되면 불안감과 공포가 시너지를 일으켜 더욱더 전자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간에 떠돌고 있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의 전자파가 발생시키는 효과에 대한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정말 팩트인지를 체크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해외에서 2008년에 생산되어 조회수 100만 뷰를 급속하게 달성하며 크게 확산된 영상들 중 하나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면 휴대폰에 의해 팝콘이 튀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부터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은 영상입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휴대폰이 철솜을 태우기도 합니다. SNS에 게재된 이와 같은 몇몇 영상을 보면 휴대폰 전자파가 마치 요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변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휴대폰 전자파에 열적 작용이 있다지만 과연 이 영상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전자파로 팝콘을 튀기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전자레인지의 출력은 약 700W 수준입니다. 휴대폰의 전자파 출력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약 2mW 수준의 출력을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전파가 잘 도달하지 못하는 환경의 경우 최대 200mW까지는 출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전자레인지 한 대의 출력과 동일한 출력을 흉내내기 위해 최대 출력을 내고 있는 휴대폰이 최소 3,500대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자파를 쬐어줄 대상과 휴대폰들이 같은 거리에 배열되어야 하니 구의 중심에 팝콘을 놓고 구형 표면에 휴대폰을 3,500대를 정렬해 놓는 기형적인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표준 출력의 경우에는 이보다 100배 많은 35만 대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어느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장에 따르면 휴대폰 5G 기지국의 전자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호흡기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이 주된 감염 경로라고 합니다. 호흡기 전파는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콧물방울 또는 침방울인 비말로 전달되는 전파, 그리고 바이러스가 직접 공기 중을 떠다니면서 숙주에 침입하는 공기 맥의 전파로 나뉘는데요. 이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공기 맥의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휴대폰 5G 기지국의 전자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외선이나 엑스선처럼 에너지가 워낙 큰 전자파들은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전자파들조차도 원자핵 주변의 전자 정도는 튕겨낼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물질인 원자 자체는 튕겨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작은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5G 전파는 아무리 고출력이 된다 해도 물질을 실어 나를 수는 없습니다. 설령 물질의 떨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들 파도의 부표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듯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으로 그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발표 내용을 참고해보면 5G 또한 기존의 주파수 영역들과 같은 열적 작용 외 건강에 대한 별다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작다 한들 전파는 물질을 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2018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휴엔스파크에서 수백 마리의 찌르레기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언론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5G 기술의 시험과 연결되어져 5G가 찌르레기의 폐사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들은 정말 기지국의 5G 전자파 때문에 이상행동을 일으켰을까요? 논란이 많았던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자 집단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추적 조사가 이행되었습니다. 로테르담 자연사 박물관과 바게링겐 대학에서 파견된 연구팀에 따르면 15마리의 찌르레기를 부검한 결과 새들의 내부에 극심한 출혈이 있었으며 이는 간이 파열된 것과 같은 심각한 내부 부상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들이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 땅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무언가에 충돌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의 이유로는 천적인 올빼미의 사냥 시도에 의한 패닉 또는 그 외 어떤 다른 인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명백히 5G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경제기후 정책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돌발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 주변에서 그 어떠한 5G 통신에 대한 기지국 테스트 등이 없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명백히 5G가 찌르레기의 단체 폐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2016년 사드 레이더 배치 이슈 때문에 당시 큰 지역 갈등을 빚었던 사드 참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그 농작물이 전자파에 오염되어 섭취 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2016년 당시 전문가 패널로 계셨던 최영도 박사님에게 직접 여쭈어보았습니다. 사드에 대한 반대 집회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희들 전문가들이 토론회로 진입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앞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WHO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이더와 인체 건강에 관련된 팩트시트 226번에 해당하는 팩트시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파 문제를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WHO가 얘기하는 공식 문서를 토대로 해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사드 같은 레이더는 항공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쪽에 인체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레이더와 인체 영향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www.emf.or.kr 전자파 학회 웹사이트입니다. 들어가시면은 팩트시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WHO 팩트시트 레이더와 건강 영향을 보시면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드는 최근까지 있었던 이슈들이 일단락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보도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국민들은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요? 추적 설문조사의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가 처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쭉 이렇게 2년 단위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동일한 설문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2007년에서 이렇게 줄었다가 2011년에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에 따른 전자파 위험성 그리고 RF가 투비 등급으로 WHO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이때 확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이렇게 확 92.4%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까도 설명드렸던 사드 그리고 저때가. 네, 또 하나 미량 송전선에 따른 부분 아하. 이런 큰 대규모 반대 그 집회가 있음으로써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게 이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서 21년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아요? 이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자님? 일단은 2019년이랑 21년이면은 코로나 한창 이슈였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모든 환경적 이슈가 묻혀졌어요. 기사 내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자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줄어든 것이 코로나냐? 안 그럼 우리가 잘해서냐? 이런 부분들인데 예. 그럼 중요한 거는 2023년도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코로나의 효과다. 그렇죠. 내려가게 되면 우리 과학 쿠키를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구나라는 어떤 긍정 자긍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에 한번 더 만들어 보시죠. 이런 문제만 가지고. 전자파 인식을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전자파를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느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럼 그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체보호기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소통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번 영상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가짜뉴스의 사례들을 통해 휴대폰과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근거에 기반한 사실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에 대한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휴대전화 전자파의 장기 노출에 대한 역학관계 조사에 대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인과 또는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과학쿠키 채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확인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발빠르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부터 약이 되는 걱정은 덜어드리고 옳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과학과 공학, 기술, 과학사회학, 그리고 과학철학 및 과학기술 정책 등을 다루는 종합과학 채널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유익하였거나 소소하게나마 즐거움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쿠키 채널의 콘텐츠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과학쿠키 채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